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20일 9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저 이제 광성부에서 광성돈대와 있습니다. 광성돈대는 광성부에 소속된 세 개의 돈대 중 하나로 숙종 5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승군 8,000명과 어영군 4,300명이 40일 만에 완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7년 포좌 내개소에 포 3문이 복원 설치되었고, 대포는 홍익포라고 해서 사정거리는 700m로서 포알은 화약에 폭발하는 힘으로 날아가나 포알 자체가 폭발하지 않아 위력은 약하고 병자호란 때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포는 사정거리 300m, 포알은 대포 같고 대포는 조준이 안 되나 소포는 조준이 되는 것으로 작은 것은 불량기라 프랑스군에 쓰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성돈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거, 도난에 사용했던 대포, 소포, 불량키가 복원되어 있고, 성축을 쌓아 신미양육 때 파괴되었다가 77년 포자 내문과 함께 복원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을 좀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네 개 포대 중에 하나에서, 진지포에서 포신, 포선을 따라서 포를 이동시켰던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해서 지금 낚시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그쪽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고 오늘은 광성돈대 이쪽을 탐방을 하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를 해서 양 포신문으로 밀고 나가 해안포 개념으로 사격을 하던 것 같습니다.